미쳤다. 아이 추워래.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아 뜨거워. 여긴 주차장 뷰도 엄청 이쁘다. 지금 우리가 3주차장. 근데 우리 저 스카이워크까지 가야 되는데. 진짜 멀다. 그냥 갈 수 있는 거야? 저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매표소에서 셔틀버스로 전망대 이동. 모노레일 타고 싶은데는? 자기 타고 싶어? 아 그래? 아 좋지? 그럼 모노레일 타고 갈래? 아니 여기 가는 길이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요. 와 날씨가 오늘 기가 막혀. 기가 막히? 우와 저 다리도 너무 이쁘다. 진짜 다리도 멋있다. 와 진짜 높이 있다. 오늘은 대기 한 2, 30분 있을 수 있어요. 기다렸다 이용하셔야 돼. 뒤에 보시면 대기실 건물 보이세요? 네, 네. 네. 안으로 들어가면 오늘은 탑승장이에요. 감사합니다. 진짜 잘 왔다 날씨. 진짜 잘 왔다 날씨는 뭐? 날 개못해. 그냥 나가서 봐야겠다 유리에서. 그치? 와. 날씨 진짜 좋죠? 위에서 카페다. 한잔 할래? 지금? 여기 너무 멋있다. 조심해. 그치. 친당. 바보야. 근데 저기서. 저기서 보는 것도 엄청 예쁘겠다. 타조알 같은 거. 타조알 같아. 오, 오빠 여기서 찍을래? 아, 여기서 이미 잘 찍었어. 보이는데 저 타 아이스크림. 내가 돈 안 걸었어.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안 걸었어? 나는 초코. 이게 무슨 꽃이야? 오빠가 좋아하는 꽃이다. 쪼매난 꽃들? 진짜 쪼꼬미. 쪼꼬미들이야. 이거 봐. 엄청 쪼꼬미지. 예쁘다 근데. 응. 안 담겨. 꼬미 꼬미. 잘 나와? 엄청 잘 나와. 계단이 꽤 가파르다. 와 여기 진짜 멋있다.
입구가 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아 미쳤어. 이거 무서워하는 사람은 못 올라오겠다. 여기서만 굽시다. 용기 냈어? 가보자. 아까 저기는 사람 없어. 저쪽 너무 멀지. 저쪽은 너무 멀지. 어디까지 가? 저기는 사람 없는데. 고소공포증 떨어지지 않아. 나 발가락 보여 지금? 나 발가락 꽉 잡고 있는 거 보여 신고? 뼈대 뼈대. 골초 뼈대를. 거의. 엄마 살려줘. 이런데 처음 와보지? 오. 나도 처음이야. 오 자기 그래도 땀났다. 땀나. 고생했어. 아, 땀났으나 지금. 아유 자리 맞습니다. 여기 멋있다. 어, 너무 멋있네. 여기 안 오려고 했는데. 안 오려고 했는데 여기. 너무 이국적이야. 어, 너무 멋있어. 우와. 사람도 없어 좋다. 그러니까. 얘 길이 엄청 좀 길다고 했어. 멋있다. 아니 뛰지마 쇼는 알겠는데 육상 코스가 아니네. 단양 단양 뭐야? 진짜 너무 예쁘다. 이 뷰도 이쁘다. 여긴 어딘가요? 저희도 잘 모르는데 가다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쵸? 너무 멋있죠? 뭐가 웃긴가요? 저기 말투가 재밌었어. 술이 안 깨가지고. 어떤 가방이 되나? 오 이쁘다 저기 앞에 봤어? 너무 예쁘지? 응. 제주도 같아 진짜. 여기 너무 예쁘다. 어떻게 여기에 이런 걸 지을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짱인데? 짱이지. 피곤하신가 봐요. 누가 술 먹였어? 내가 먹였어. 응. 오빠가 마셔야 해서 나 어제 기절했다. 앞에 저렇게 멋진 풍경을 놔두고 쓰러지신 게 나요? 보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게 더 술 깨기 더 좋을 것 같아.
장하시는 고양이지. 여긴 사인안. 미쳤다. 술이 아직도 안 깨. 안 깨? 아, 날씨 기가 막힌다. 진짜 스위스 때 거기 뭐 어디야? 두 글자 도시. 뮤렌. 뮤렌 같던 느낌. 뮤렌 같던? 아, 뮤렌. 도시가 뮤렌 같다. 한국의 뮤렌, 사이남. 무슨 말이야? 한국의 뮤렌 같다고, 사이남, 여기가. 아, 여기가? 와, 진짜 멋있다, 여기. 와. 여기 바로 사이남입니다. 여기라는데, 사이남 200m? 그게 범이라. 아, 이거 하려고. 맞아. 이거 사인함입니다. 그게 뻥이라. 미쳤다. 뭐가 미쳤죠? 네, 장관입니다. 여기 보세요. 안 보여. 안 보여? 우와, 진짜 멋있네. 직원분이 이거 주셨어요. 지금 9월이랑 10월 이때가 여행하기 제일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아까 그분이 뭐 말씀해 주셨다고? 어. 뭐? 지금 계곡물 발 담가도 되는데 3, 4시 이후로는 엄청 차가워진다. 아. 그리고 저기 가운데 있을 거. 지금 사람들이 있는 쪽. 저기가 깃대. 아, 제가 깃대? 위험하다. 그런 거 설명을... 아, 그 사이에 그런 거에 달려있어? 뭔가 우리가 여행자 같았나 봐. 꿀팁이네. 안녕.
너무 엉덩이. 여기 아닙니까? 이곳의 지명이 도담이고 삼봉이란 이름은 이조 개국공신 정도전 선생이 경북 봉화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유년 시절 공부를 하면서 이곳의 이름을 삼봉이라 명하고 본인의 호를 삼봉이라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호가 정삼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재미있는 전설이 있습니다. 세계의 봉우리 중 가운데 제일 큰 봉우리가 남천봉 또는 장군봉이라 하며 위쪽에 있는 봉우리가 처봉, 아래쪽 봉우리가 첩봉이라 합니다. 본 처봉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낳는 바람에 첩봉을 키웠다 하는데 나중에 아들을 낳았다 합니다. 위에 있는 본 처봉 옆에 바짝 붙어있는 바위가 딸봉이 되겠습니다. 기다리고 왔습니다. 삼교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약 5분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갈 겁니다. 왼쪽을 보시게 되면 움푹 파인 웅덩이 모양의 굴이 보이시죠? 이곳은 얼음굴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조금씩 계속 흘러내려 겨울이 되면 굴이 꽉 차서 겨울에는 아주 보기 좋은 부드러운 굴이 되는 곳이죠. 한양팔경 중 제2경인 성문이 되겠습니다. 성문은 한문으로 돌석자와 문문자를 써서 성문이라 하는데 동양 최대의 돌기둥문으로서 높이가 수면에서 약 50여 미터가 되며 소금 장수들이 서울 마포나루에서 작은 목선에다 소금을 싣고 이 강줄기를 따라 장사를 하고 다니다가 비가 오거나 밤이 되면 외부에서 침입할 수 없는 이곳에다 배를 세워놓고 묵어갔다고 합니다. 진짜 많이 샀는데 엄마. 아 진짜? 여기다가 이름 적어가지고 뭔지 알지? 이거는 많이 봤는데 이름을 적어? 여기다가 그 설악산이나 이런 데 기념품 시작하는 여기. 이름 적어줘? 엄마 아빠가 이러면서. 아 이거 옥이네 옥. 아 옥이야? 옥. 그래서 우린 샀지. 아직 안 샀잖아. 배워봐. 바지 이렇게 넣어놨어. 단양청 바지? 어 미쳤다. 봐봐. KCM 멋있어. 오 엄마 좋아하겠다. 버릇이. 우와 이거 봐. 그린 게 아니야. 그러네. 붙인 거 그 하늘만 그리신 거. 신기하다. 우와 이건 그린 건가? 그림사 수석? 좀 빠져들었어. 신기하지? 응. 가자.